검사들의 세평을 수집한 의혹에 대해 검찰 반부패 수사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총장 사퇴를 주장하는 집회와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이 호남에서는 호남통합당을 만들어 민주당에 맞서고 비호남권에서는 민주당과 연합공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통합연대 대표 이문열 작가를 만나 보수 대통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장애가 있는 9살 의붓아들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1시간 앉아있게 해 숨지게 한 계모가 붙잡혔습니다. 4년 전에도 학대 신고가 2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를 직접 전달받았다며 남측은 자중하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ICBM 기술을 이란에 전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